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477장입니다.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입니다. 찬송 47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아침이 또 밝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에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구프렌즈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가을 음악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또 이 좋은 계기를 또 이 발판 삼아서 이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또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꼭 이런 음악회뿐만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또 전하고 알리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참 이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은 우리가 오늘 47절부터 읽기는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36절부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36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식사의 자리였죠.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에 3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어떤 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마 이 여인은 초청받아서 왔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죠. 38절의 말씀을 보면 울면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울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 향유를 발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분명히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텐데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제지하지 않고 이렇게 둘 수가 있는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를 지목하여 불러서 베드로에게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는 어떤 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이들이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이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이것은 상식적인 질문이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하자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필 베드로를 이렇게 딱 집어서 질문을 하시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다가 좀 놀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말씀을 그냥 대할 때는 아, 이 여인이 그 예전에 간음했던 현장에서 붙잡혀와서 용서받은 여인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복음서를 대조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 그 여인이 이 맞다라는 그런 이 분명한 이 성경 속에서의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여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그 간음했던 여인이 잡혀왔던 것보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 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맥락이 뜬금없기 때문이죠.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용서를 이 여인이 느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게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전까지 그냥 생각했었던 아, 이 여인이 정말 죽을 법한 그 위기에서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이 구원함을 얻고 아,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러 왔구나 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이 아, 이 연결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 깨닫게 되면서 아, 이 여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얼마나 많은 용서를 경험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 이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던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더욱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또한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순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또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48절에서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또한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결과이기도 하죠.
또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또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용서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천국 가는 보증수표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그 우리도 그 마음이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우리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용서받게 된 자의 삶의 이 새로운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함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한 것, 평안히 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평안함은 단순한 이 외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안정과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전도에 대해서 요새 또 이 강의를 하고 함께 나누다 보니까 또 이 잊고 지내던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새기게 되었는데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또 요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이 이 인간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이 평안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 평화로울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요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는데 이 여인을 향한 이 선포가 단순한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이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이 여인이 이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금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삶이 이전의 삶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나를 사랑하며 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분이 계시다.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늘 그 삶은 확신에 차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당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그리고 늘 그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나의 죄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 나눔 축제의 기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한 영혼을 주님 품 안에 돌이킬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은 나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남김없이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여인처럼 진짜 내 삶을 모두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모습을 보이고 또한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아낌없는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주변 이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그 삶의 기쁨이 넘쳐나기에, 그 행복이 넘쳐나기에 자연스럽게 주변 이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